정말 죄송한데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굿즈입니다. 히. 여러분 오늘은 이 더운 날씨를 확 더 덥게 만들어줄 매운 송주 불냉면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양념 돼지 갈비. 이거 살짝 맛봤는데 진짜 맛있어요. 이거는 마트에서 사가지고 제가 구웠고요. 요거는 제가 따로 주문한 송주 불냉면입니다. 오늘은 새벽에 안 찍으려고 새벽에 찍으니까 제 건강을 걱정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도 걱정 끼쳐드리기 싫은데 한 조금 더 움직여서 지금 자정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. 저희 동네가 지금 낮에 엄청 시끄럽습니다. 그래서 낮에는 못 찍고 저녁에 찍으려 하니까 저녁에 또 배달기사님들이 굉장히 바쁘시잖아요. 저희 집 주변에 맛집들이 엄청 즐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장난 아니라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한 9시 이후 되어야지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. 아무튼 좀 더 빨리 찍어오도록 할게요.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열무김치 여기 냉면에다가 조금 넣어서 먹으려고 같이 준비했고요. 지금 엄청 맛있게 잘 익었거든요. 여기다가 탁 얹어가지고. 이거는 살얼음 육수입니다. 이 살얼음을 여기 열무김치에다 부을 거예요. 약간 열무동치미 육수 같은 느낌? 와 진짜 맛있어요. 오 시원해. 이제 비벼볼게요. 계란을 찍어가지고 다 비볐습니다. 요거 먹다가 육수도 부어가지고 먹을게요. 이게 막 덜 빨개 보여도 실제로 드셔보시면 진짜 매워요. 근데 이거 제일 매운 단계는 아니거든요, 저는. 매워요. 오, 와, 오 화끈한 맛. 오, 화끈한 맛을 상대해 주려면 머리를 묶어야 되겠어요. 아, 또 맵네. 매운데 맛있어요. 스트레스 풀리는 맛. 매운 거랑 달짝지근한 양념갈비랑 진짜 찰떡이에요.
와 진짜 맵다. 와 제일 매운 맛인 것 같은데. 와 평소 먹던 것보다 훨씬 매워요. 무슨 일이야 이게. 눈물이 나겠어. 어떡하지. 잘 아픈 여러분, 정말 죄송한데 이거 제가 먹던 송주 불냉면이 아닙니다. 이거 제일 센 것 같아요. 제일 매운맛. 지금 가게가 문을 닫아가지고 아까 어쩐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. 그거 아세요? 진짜 매운 양념 색깔은 새빨간 게 아니라 더 주황 색깔이 가까운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와 진짜 죄송한데 제가 먹방을 행복하게 마치려면 이 육수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. 좀 빠르게 좀 빨리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육수를 부었어요. 이거지. 와, 요즘 잘겠다. 와, 이렇게 해도 매콤하거든요. 와, 그래도 매워. 매운 게 가시지가 않아요. 와 지금 입이 퉁퉁 부었어요.
와, 아, 여러분, 저 입 엄청 부었다 아니에요? 오늘 이거 육수 없었으면 저 오늘 진짜 약간 스트레스 푸는 먹방이 아니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뻔한 먹방 될 뻔했어요. 여기 진짜 사장님이 착각하고 제일 매운 걸로 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여기서 자주 시켜 먹는데 이렇게 맵지 않았었거든요. 와,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. 그래도 옆에 양념갈비가 있어서 다행히 살았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좌충우돌 구찌 먹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안녕. 뿅.